있었잖아요. 그래서 알파부터 뮤까지 그동안 12개 변이는 이 순서에 따라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남아공발 변이가 12번째 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으로 하자면 U를 붙여야 됩니다. NU인데요. 13번째 U, 13번째 크사이, 이게 XI로 표기가 되거든요. 이걸 건너뛰고 15번째 알파벳인 오미크론으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으로 붙인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 코로나19 새 변이가 XI로 표기가 됐어도 사람들은 이걸 알파벳이 알파벳이라고 켜졌습니다. 네, 드디어 신호등이 켜졌어요. 16년 만에 독일이 정권을 교체하게 됐는데요. 연립정부 구성안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국책당이 24일에 연장을 하긴 건데 이 당이 이렇게 연장해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이벤트 신청은 재난호빈 대중교통 시민기금 캐시비 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그 승리한 정당이 바로 집권당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단독 과반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정당들과 손을 잡고 연정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대사들이 없더라고요. 공상정대도 감사합니다.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모바일 시대인데 지금 펜팔이 미국 초등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네, 펜팔 좋아요. 네. 쓰면서 설레임도 있고 그렇죠. 기다림들도 좀 많이 되고요. 기대가 되죠. 맞죠, 맞죠. 이게 유럽 벨기에 인구만 전체 10명이요. 기장 부족에 있는데요. 다음 방면사 입구 평양 부산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 카드를 사용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기간을 정책으로 바꿨고요.
Thank you.